집안 청소를 해주고 일당을 받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미수. 오늘은 친구의 집이었는데 마침 쌀이 떨어졌던 미수가 친구에게 쌀 한 봉지를 부탁합니다. 집에 쌀이 떨어졌어. 하루의 고단함을 담배 연기에 실어 날려보내는 미수. 쌀이 가득 담겼던 봉지에 구멍이 뚫린 것도 모른 채 세어라 내어라 걷는 미소였죠. 결국 집으로 돌아온 미소는 그제서야 봉지에 구멍이 뚫린 걸 알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미소의 단칸방에 놀러온 남자친구 한솔. 이제 안 한 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가진 건 하나 없지만 남자친구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는 미소. 그리고 미소의 남자친구 한솔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늘 번 4만 5천 원으로 나름 가계부를 작성하는 미소.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월세를 좀 올려보려고. 그때 막 건물 관리인이 문을 두드리는데요. 다음 달부터 집세를 5만 원 올려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 많이 해보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다음 날 고정적으로 집안 청소를 맡기려는 한 여자와 면접 중인 미수. 미용실로 부른 것부터 흡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여자였죠. 불러내서 미안해요. 합격.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미소를 합격시키는 여자. 4만 5천 원. 아, 나 밤에 일하니까 7시. 괜찮죠? 산더미처럼 쌓인 담배꽁초, 양주, 쓰레기, 수많은 콘돔과 임신 테스트기, 옷더미 사이에서 찾게 된 액자 속엔 자신을 고용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졸업사진을 보니 참 순수하고 큰 꿈을 가진 청춘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세이 하나 주세요. 2015년 1월 1일 오늘부로 담배값이 2천 원 올랐대요. 4,500원이래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오늘부터 담뱃값이 무려 4,500원으로 뛰었다는 말에 미소는 절망하고, 4,000원짜리 담배가 있어. 편의점 직원이 한 줄기 빛이 있다면서 미소에게 건넨 저렴한 담배 디스. 집으로 돌아온 미소가 가계부를 작성해 계산을 해보고 또 해보는데요. 어째서인지 일당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기만 했죠. 가계부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미소가 과감히 집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저 집 뺄게요. 5만 원 올렸다고 이러는 거니?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동안 월세는 주고 가야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포기한 미소는 현대판 소공녀가 됩니다. 미소야. 야. 어디 아파? 아니, 나 당 떨려라. 야근 좀 쌓이면 짬내서 맞아야 돼.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소를 만남과 동시에 휴게실에서 포도당을 셀프로 맞는 이 여자는 꿈만 던 어릴 적 함께 밴드를 했던 동료이자 친구 문영이었습니다. 아침 나왔어. 문영아, 너 혼자 살지? 응.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그리고 미소는 친구 문영이에게 며칠만 재워달라며 부탁하는데요. 내가 조금 예민해서 누구랑 잠을 같이 잘 못 자. 괜찮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였고 미소는 다시 어디론가 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밤. 아이고 아줌마. 아이씨 진짜. 친구 얼굴 좀 보자. 계란 한 판을 사가지고 온 미소의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여자. 그랬지. 야 나도 시집 안 왔으면 와보지도 않았을 동네야. 나 계란 사왔다. 잘했어. 네가 들고 따라와. 역시 어릴 적 미소와 함께 밴드를 했던 현정이란 친구였습니다. 쟤 오죽했으면 이번에 나 찾아왔겠어? 아니 최소한 나나 부모님한테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지. 무슨 예의냐? 예의? 너만 잘 참... 너는 내 인생 자체에 예의가 없어. 너만 네 인생이야. 너는 아 뭔 놈이 걸려지라. 추워. 추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다 들었어? 방음이 하나도 안 되니까 조심해. 시부모님 계시는데. 여기서 뭘 누구보다 열정적이던 친구가 앞치마를 두른 주부가 된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밴드에서 끝나고 맨날 니네니까 술 처먹고. 너 재워준 게 어디 일이냐? 잠 안 와? 아직도 약 먹냐? 평생 먹어야 돼. 아직도 한약을 챙겨 먹냐는 친구 현정이의 말. 맛있냐? 사실 미소에겐 약 없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한약을 챙겨 먹지 않으면 백발이 되는 희귀한 병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는 먹어도 계속. 괜찮아? 느낌 있어?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훔치는 친구 현정. 힘들구나. 행복할 줄 알았던 친구였는데 사실 몸과 마음이 모두 병이 든 지가 오래였던 겁니다. 누나. 오늘도 어김없이 계란 한 판을 손에 든 미소가 찾아간 곳은 밴드에서 드럼을 치던 동생 대용이었습니다. 여기. 야, 여기 남방이잖아. 네가 여기서 자. 아니야. 내가 여기가 편해서. 부인은? 부인 없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응. 나 좀 봐봐. 아니 봤어 누나. 그런데 난장판이 된 집도 모자라 대뜸 안방을 내준 동생 대용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고. 너도 얼른 여기 정리하고 이사가면 되잖아. 마음에 큰 구멍이 난 동생 대용이 그제서야 입을 여는데. 190이거든? 근데 100만... 그걸 얼마나 내야 되는 줄 알아? 20년, 20년. 매달 100만 원씩. 20년을 내면 이 집이 내 거가 된다? 그때 되면 집이 되게 낡겠지. 누나가 가끔 청소해주러 올게. 그랬습니다. 달콤한 신혼의 꿈은 새처럼 날아가 버린 채 이혼을 준비 중에 있던 거였습니다. 네가 있을 곳이 생겨서 진짜 잘 됐다.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안 좋기도 해. 이렇게 심란해졌대? 응? 오늘 재료가 다 떨어져서 영업이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3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누구나 갖고 있을 고충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아까
월세가 너무나도 비싸서 결국 미소는 방을 빼고 그때부터 친구들의 집을 돌며 하루씩 숙박을 해결하는데 그녀는 여행 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 그녀에게 돈이 없으면 담배와 위스키를 끊으면 되지 않냐고 뭐라 하지만 정작 그녀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누군가에게 담배 한 모금과 위스키 한 잔은 사치라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반면 누군가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낙일 겁니다. 여기에 그녀에게 일주일에 세 번씩 집안 청소를 맡긴 젊은 여자에 한번 집중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그녀는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자였죠. 어느 날 그녀는 미소에게 자신만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미소는 오히려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닭백숙을 먹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정성 가득한 닭백숙을 만들어주죠. 여기서 닭백숙은 대체로 양념으로 버무려진 닭볶음탕과 달리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닭백숙의 의미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은 어쩌면 양념으로 버무려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진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비싼 옷, 좋은 집에 살고 있던 그녀의 인생도 조미료와 양념으로 버무려진 보여주기식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영화, 소공녀였습니다.